나스테. 네,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게 한 주 또 잘 보내고 계셨죠? 날씨가 예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운데 예 어떻게 또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지만 예 늘 열심히 챙겨들 보고 계시죠? 네. 댓글 남겨주셔서 서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냐사 요가 준비했는데 비냐사 요가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가를 조금 오래 하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접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요가가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힐링 요가다, 아시탄가 요가다, 뭐 비냐사 요가, 하타 요가 많이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 중에 우리는 오늘 비냐사 요가를 조금 예, 맛보려고 하는데 비냐사 요가는 어르신들께서 하시기에는 조금 버거우실 수가 있으세요. 좀 숙련된 분들이 예, 하시기에는 괜찮은데 어르신분들은 조금 힘든 면이 있어서 오늘은 비냐사 요가가 어떤 거다라는 거를 조금 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냐사라는 뜻은 흐르다, 연결하다라는 뜻으로 요가 동작이 예, 물이 흐르듯이 끊이지 않고 호흡과 동작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호흡을 놓치실 수가 있으시고 조금 버거우실 수 있는데 예. 수리야 나마스카라라고 전에 저희 배웠었죠. 요가에서 예, 가장 중요한 동작들만 모아놓은 그 동작을 접목해서 예, 사이사이에 더 동작이 추가되는 그런 요가 형태거든요. 조금 더 요가에 심취하신 분들이 예, 즐겨서 하는 요가 장르인데 어르신들도 예, 뭐 간단한 동작들은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고 버거우시다면 예, 언제든지 예, 휴식 시간, 이완 시간을 갖고 같이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 몸부터 간단하게 풀고 스트레칭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준비 자세로 매트 위에 앉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힘드신 분은 예, 무릎 불편하신 분 다리 앞으로 뻗고 가시면 되세요. 자, 손목부터 우리 가볍게 털어주시고 목 근육 풀어내겠습니다. 자, 두 손 엉덩이 옆에 손끝을 조금 멀리 짚어낼게요. 어깨끝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낮추셔서 상체는 세우시고 그 상태로 고개 아래로 툭 떨궈줍니다. 등이 따라 굽지 않도록 척추 등은 펴신 채로 고개만 툭 떨궜다가 마시는 호흡에는 위로 쭉 끌어올리세요. 이제 앞목선을 길게 늘려주시고 다시 내쉬면서 고개 아래로 괜찮다면 턱끝도 쇄골뼈 쪽으로 쓱 당겨 오시고 다시 마십니다. 위로 앞목선을 늘려주세요. 천천히 고개 아래로 한 번 더 툭 떨궜다가 정면 돌아올게요. 정면에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고개를 이제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자, 왼쪽 어깨 목선을 길게 늘려주시고 마시면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왼쪽으로 툭 이제 오른쪽 어깨와 목선을 길게 늘려주세요. 한 번씩 더 마시면서 제자리 내쉽니다. 오른쪽으로 툭 왼쪽 어깨 낮추고 다시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정면 돌아오셔서 다시 고개 아래로 툭 이제 크게 목 돌리기 오른쪽 왼쪽 세 바퀴씩 진행합니다. 자, 손끝을 바닥으로 두신 채로 네, 정수리로 천정에 원을 그리듯 가능하면 크게 돌려줍니다. 오른쪽으로도 호흡과 함께 세 번, 왼쪽으로도 세 번. 필요하시다면 조금 더 돌려주셔도 되세요. 네, 어깨 근육 뭉치기 쉬운 목 근육 충분히 풀어질 수 있도록 크게 왼쪽으로도 세 번 돌려주시면 고개 아래로 툭 떨궜다가 정면으로 돌아오셔서 예, 손목 들어서 손목 가볍게 털어주시고 자, 손목 팔꿈치를 쓰는 동작이 많아서 오늘 손목과 팔꿈치도 풀어줍니다. 자, 오른손을 손바닥이 내 얼굴과 마주보도록 세워주시고요. 그 위에 왼손바닥을 이렇게 포개입니다. 크로스로 하셔서 포개시고요. 마시면서 오른손 끝을 어깨 쪽으로 당겨 오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앞벽을 향해 길게 쭉 뻗어낼게요. 이때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손등을 밀어서 내 손목과 팔꿈치를 더 길게 앞으로 쭉 늘리시는데 어깨는 으쓱하지 않도록 끌어낮추시고 다시 마시면서 접었다가 내쉬면서 앞으로 길게 쭉 뻗으세요. 팔꿈치 오금을 길게 쭉 뻗어냅니다. 다시 마시면서 접었다가 한 번 더 내쉬면서 길게 쭉 뻗어줍니다.
네, 천천히 접어 오셔서 손 바꿀게요. 이제 왼손바닥이 얼굴을 보고 오른손바닥 예, 겹치듯 포개주시고 마찬가지로 마시면서 어깨 쪽으로 내쉬면서 팔꿈치 쭉 뻗으세요.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으로 손등을 더 밀어내셔서 손목 안쪽까지 쭉 늘려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접고 내쉬면서 앞으로 쭉 뻗고 팔꿈치 길게 한 번 더 마시고 내셔줍니다. 쭉 뻗어내셨다가 네, 몸 쪽으로 가져오셔서 손목 가볍게 툴툴툴 털고 이제 무릎 잡아서 다리도 앞으로 뻗어내세요. 자, 우리 무릎 조물조물 항상 주물러 주시고요. 손바닥으로 또 쓱쓱쓱 문질러도 주시고 자, 접고 계셨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셨을 거예요. 툭툭툭 털어서 좌우로도 왔다 갔다. 자, 발등도 앞으로 길게 늘립니다. 포인, 뒤꿈치 밀어내세요. 플렉스, 발끝 무릎 쪽으로 당겨오시고 다시 발등 늘려줍니다. 발레리나 발등처럼 앞으로 길게 쭉 뻗었다가 뒤꿈치 밀어내셔서 발끝 당기고 다시 한번 앞으로 길게 발등 늘리고 뒤꿈치 밀어내고 자, 간격 살짝 띄우셔서 바깥쪽으로 발끝으로 원을 그려내셔서 우리 발목 관절, 발목 근육도 풀어주세요. 자, 바깥쪽으로 돌리고 또 안쪽으로도 돌려줍니다. 안쪽으로도 크게 돌려주시면 자, 두 다리 툭툭툭 털어서 모아 오실 거고요. 자, 뒤꿈치를 당겨 오셔서 우리 테이블 자세로 갑니다. 손바닥, 바닥 짚어내시고요. 테이블 자세에서 오늘은 바로 다운독 견상 자세로 가실 거예요. 자, 발끝을 찍겠습니다. 열 발가락 바닥 꾹 눌러주시고요. 무릎 천천히 바닥에서 떼셔서 꼬리뼈 엉덩이 천정 방향으로 길게 밀어내시고 괜찮다면 한 발, 한 발 착지 자, 불편하시면 발걸음 조금 걸어오셔서 손과 간격을 조금 좁혀주시고요. 괜찮다면 손과 발 사이 넉넉하게 발과 발 사이는 골반 넓이 발날은 11자 자, 손바닥과 발바닥 바닥 밀어내셔서 우리 기지개 켜듯이 꼬리뼈와 엉덩이를 천정 방향으로 길게 쭉 밀어내세요. 복부 당겨 오시고 다시 숨 마시고 내쉽니다. 어깨 예, 웅크러들지 않도록 귀와 멀어진 상태로 어깨를 조금 열어내시고요. 기지개를 켜듯이 꼬리뼈 엉덩이 천정 방향 후 복부 당기고 자 고개를 들어서 손과 손 사이를 보셔서 앞으로 걸어갈게요. 자 한 발 한 발 천천히 매트 앞쪽 손과 손 사이로 갑니다. 자 우리 척추둥 한번 길게 쭉 뻗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정수리 바닥 이마 정강이 가까이 상체 툭 내려가셨다가 자 올라갈게요. 손등 바닥에 툭 두시고요. 등을 말아서 천천히 올라가세요. 자, 벌떡 일어서지 마시고 척추 한마디 한마디 일으킨다는 느낌으로 등을 말아서 천천히 올라오시면 자, 어깨 긴장 한번 내려놓습니다. 뒤로 아래로 다시 한번 뒤로 아래로 돌려 낮추셔서 손바닥 정면 보여주세요. 우리 타다아사나 산 자세 배우셨죠? 이제 수리아 나마스카라 가실 건데 손바닥 정면 예 가슴을 활짝 열어내셔서 차렷 자세로 자 두 발은 모으셔서 엄지발가락은 살짝 모으시고요. 뒤꿈치는 조금 열어두셔도 괜찮겠습니다. 혹시 중심 잡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면 골반 넓이 정도로 띄워두셔도 괜찮으세요. 자 매트 앞쪽에서 타다아사나 산 자세로 서셔서 수리아 나마스카라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는 조금 변형이 됐습니다. 예, A세트라고 해서 같이 가볼게요. 두 세트 이어가시는데 천천히 호흡과 함께 따라합니다. 자, 두 팔을 머리 위로 만세 하셔서 시선 손끝 바라보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자, 두 팔을 쭉 뻗어서 상체 굽혀서 내려갑니다. 이마 정강이 가까이 툭 정수리는 바닥으로 자, 마시는 호흡에 척추등을 반쯤 일으키실 거예요. 꼬리뼈는 뒤로 정수리는 앞으로 척추등 길게 복부는 당기시고 한 번 더 내쉬면서 이마를 정강이 가까이 쪽으로 툭 떨궜다가 자 고개 살짝 드셔서 손과 손 사이에 발은 있으시고 자 손바닥을
매트 어깨 넓이 넓이 정도로 짚어내세요. 자, 열 손가락 넓게. 그리고 두 발이 매트 끝으로 가실 거예요. 멀리 두 발을 보내셔서 엉덩이를 이렇게 낮추시면 우리 예 사다리 자세, 플랭크 자세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어깨 아래 반드시 손목이 있으세요. 자, 두 발바닥으로도 뒷벽을 밀어내셔서 다리에도 단단하게 힘을 주셔서 복부에도 힘을 주시고 전신에 힘이 들어가세요. 자, 뒤통수부터 네, 뒤꿈치까지 사선 방향으로 긴 일직선 복부는 채워주시고 자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으시는데 살포시 바닥에 내려주시고요. 우리 푸시업 자세로 내려갑니다. 손과 손 사이에 가슴이 갈 수 있게끔 상체를 앞으로 살짝 보내시고 팔꿈치 조이셔서 가슴이 먼저 닿습니다. 자 턱이 닿고 마지막에 발등과 복부를 내려두세요. 자 팔꿈치 몸쪽으로 가져오셔서 우리 코브라 자세 가시는데 힘드시면 가슴까지만 들어 올리시고 괜찮다면 손바닥 바닥 밀어서 예 복부까지 들어 올리는 코브라 자세 고개 정면이나 천정을 보셔서 내 몸의 앞면을 길게 한번 늘리시는데 어깨 으쓱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천천히 이제 발끝을 찍고 엉덩이 들어서 한 발 한 발 착지 다시 다운도 견상 자세에서 만납니다. 엉덩이 꼬리뼈 천정 방향으로 다시 쭉 밀어내시고요. 고개에 힘을 툭 풀어서 발과 발 사이를 바라봅니다. 자,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은 굽혀내셔도 되세요. 자, 척추등을 먼저 길게 쭉 괜찮다면 다리 뒷선까지 늘렸다가 자, 돌아오실 때 고개 들고 또 손과 손 사이로 한 걸음 가져오세요. 자, 오셨으면 한 번 더 척추등을 반쯤 일으킵니다. 척추등을 길게 쭉 뻗어보시고요. 체중은 앞꿈치에 있으세요. 자, 한 번 더 이마 정강이 가까이 정수리 바닥으로 내 몸 핸드폰 폴더처럼 접어서 내려갔다가 자, 올라가실 때 중요하세요. 발바닥 바닥 꾹 눌러줍니다. 양손 크게 날갯짓 하셔서 두 손 천정에서 만납니다. 시선 손끝 따라가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시 타다사나 산 자세로 돌아오시면 한 세트가 끝났습니다. 자, 조금 빠르게 우리 한 세트 더 가볼게요. 다시 마시면서 손끝 천정 시선 따라가시고 호 내쉽니다. 이마 정강이 가까이 다시 마시면서 상체 세우셔서 고개 들어 정면 보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이제 손바닥 어깨 넓이로 짚고 한 발 한 발 매트 끝으로 가셔서 엉덩이 낮추셔서 우리 엎드려 뻗쳐 자세 벌 받는 자세 같은 예 플랭크 자세 갑니다. 무릎을 살포시 내려주세요. 살포시 내려주시고 상체 앞으로 살짝 가셔서 팔꿈치 굽히고 가슴 턱 발등을 내려둡니다. 팔꿈치 몸쪽으로 조여서 코브라 자세로 올라옵니다. 복부를 살짝 더 늘리듯 시선 천정 바라보셨다가 다시 발끝 세우고 엉덩이 들어 한 발 한 발 착지 다운도 견상 자세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호 가다듬으시면서 꼬리뼈 엉덩이 천정 방향 후 자 고개 들어서 손과 손 사이로 한 발 한 발 가져가시고요. 한 번 더 척추등 길게 늘려주시고 내쉽니다. 내 몸 반쯤 접는다는 느낌으로 정수리 바닥으로 툭 다시 올라갈 때 발바닥 누르시고요. 양손 크게 날갯짓 두 손 천정에서 합장 내쉬면서 차렷 자세 타다사나 산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예, 몸이 조금 따뜻하게 예, 열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동작을 넣어서 비냐사 요가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올라가실 건데 예, 팔이 올라가실 건데 조금 변형됐습니다. 자, 우리 엉덩이를 뒤로 빼셔서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앉으세요. 자, 투명 의자 자세라고 하는데 의자에 앉는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시고 무게 중심을 뒤 꿈치 쪽에 두시고 자 고개 들어 정면 두 팔은 머리 위로 만세 또는 합장하셔도 되세요. 자 엉덩이 조금만 더 내려두시고요. 가슴 숙여지지 않도록 정면을 들어서 보여주시고 자 그대로 천천히 두 손이 다시 바닥으로 갑니다. 이때 무릎 천천히 펴내시면서 다시 전굴 자세 정수리 바닥으로 툭 떨구세요. 다시 마시면서 우리 척추등 반쯤 일으켰다가 내쉽니다. 다시 손 짚고
똑같으세요. 오른발, 왼발, 매트 끝으로 가셔서 허리 엎드려 뻗쳐 자세. 그리고 무릎을 살포시 내려두시고 푸시업 자세 팔 굽혀서 내려갑니다. 가슴, 턱, 발등, 바닥. 자, 팔꿈치 몸쪽으로 조여서 본인에 맞는 예 코브라 자세. 힘들면 조금만 올라오세요. 자, 복부까지 쓱 끌어당겼다가 다시 발끝 찍고 엉덩이 들어서 다운독 자세. 자, 발과 발 사이 12일자인지 확인하시고 골반 넓이입니다. 발과 발 사이 보셔서 엉덩이 꼬리뼈 천정 방향으로 길게 후. 자, 이제 오른 다리를 천정 방향으로 이렇게 쭉 들어 보실 거예요. 자, 오른 다리를 들어서 이제 무릎을 굽혀서 그 무릎을 내 턱끝이나 이마 쪽으로 당겨 보세요. 그리고 허벅지를 복부 쪽으로 바짝 당기실 거고 등을 더 말아서 위로 높게 끌어올리세요. 손바닥 바닥 누르고 자, 손과 손 사이에 이제 오른발을 성큼 내려둡니다. 오른발 내려두셨으면 이제 왼발 끝을 바깥쪽으로 살짝 열어서 뒤꿈치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자, 우리 전사 자세로 갑니다. 뒤꿈치와 뒤꿈치 서로 나란하시고요. 중심을 잘 잡으세요. 자, 왼 다리는 쭉 뻗었고 오른 무릎은 90도 굽혀드릴게요. 자, 내 발목 아래 무릎이 있습니다. 발목 아래 무릎이 있게끔 90도. 자, 발바닥 바닥 쿵 눌러내셔서 중심 잘 잡고 상체 올라오세요. 자, 두 팔 머리 위로 만세. 우리 전사 자세 예 1번 자세입니다. 골반 중요하세요. 뒤로 빠지려고 하는 왼쪽 골반 앞으로, 오른 골반은 뒤로. 자, 시선은 정면을 보셔서 숨 마시고 내쉽니다. 오른 무릎 조금만 더 굽혀주시고 자, 두 손, 두 팔 쭉 뻗어서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셔서 왼발끝 돌리세요. 다시 오른 다리 뒤로 가셔서 다시 플랭크 자세 비냐사 동작 이어갑니다. 다시 무릎 낮추시고요. 푸시업으로 가슴, 턱, 발등, 바닥, 팔꿈치 몸쪽 코브라 자세. 다시 발끝 찍어서 다운독 견상 자세. 숨 마시고 내쉽니다. 자, 꼬리뼈 엉덩이 천정 방향으로 길게 밀어내셨다가 이제 왼 다리 갈게요. 자, 천정 방향으로 다리를 차올리듯 쭉 끌어올렸다가 무릎 접죠. 무릎 굽혀서 자, 내 얼굴 쪽으로 턱끝 가까이 당겨 오시고 허벅지는 복부 쪽에 바짝 붙여주세요. 자, 손과 손 사이 보셔서 이제 왼발 성큼 내려놓으셨다면 이제 오른발 끝 돌리세요. 자, 뒤꿈치와 뒤꿈치 서로 나란한 정도로 두시고 왼무릎 90도, 오른 다리는 쭉 뻗고 자, 두 발바닥 바닥 꾹 누르셔서 중심 잘 잡고 두 팔 머리 위로 만세해서 우리 전사 자세 1번으로 올라옵니다. 시선 정면 보시고 왼무릎 조금만 더 굽히세요. 숨 마시고 내셔줍니다. 네, 두 팔 쭉 뻗어서 손 다시 짚어내실 거고요. 이제 왼 다리 다시 뒤로 갑니다. 다시 엎드려 뻗쳐 자세해서 무릎 낮춰주시고 다시 푸시업, 가슴, 턱, 발등, 바닥 코브라 자세로 쓱 올라오셨다가 발끝 찍어서 다운독 견상 자세로 갑니다. 자, 한 발 한 발 착지해 주시고요. 여기서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숨 마시고 내쉽니다. 엉덩이 꼬리뼈 천정 방향으로 길게 쭉 밀어내세요. 발바닥, 손바닥도 바닥을 눌러주시고 다시 마시고 내쉬어주시고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쉽니다. 후. 자, 고개 들어서 손과 손 사이 보세요. 한 발 한 발 가져오셔서 우리 척추등펴기 상체 반쯤 일으키세요. 엉덩이 꼬리뼈는 뒤로, 정수리는 앞으로. 손의 위치는 예, 정강이를 이렇게 좀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내쉬면서 이마 정강이 가까이, 정수리 바닥으로 툭 내려가죠. 전굴 자세로 내려가셨다가 우리 올라가실 때 아까 예, 의자 자세, 투명 의자 자세 기억하시죠? 우카타 아사나라고 하는데 엉덩이 뒤로 빼셔서 의자에 앉았듯 두 팔은 머리 위로 만세. 자, 발바닥으로 바닥을 꾹 눌러서 무릎을 천천히 펴내세요. 그런 다음에 두 팔, 두 손을
옆쪽으로 가져오셔서 타다사나 산 자세로 돌아옵니다. 예, 지금 간단하게 비냐사 동작 해보셨는데 저도 지금 예 막땀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렇게 비냐사는 쉼 없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예 무리가 있을 수 있으세요. 지금 하신 것처럼 천천히 가져가시면 되시고 호흡이 절대 끊으시면 안 되세요. 숨 참지 마시고 호흡과 함께 동작을 차분히 예 계속 물이 흐르듯이 반복해 주시면 예,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이 되시고요. 또 전신 운동으로 활력을 줄 수 있는 요가 동작들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